안녕하세요. 붐바방의 베베놀이에요. 사각 패치하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 사각 패치 어렵지 않게 쉽게 가능하지만 시접 등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죠? 이번 과정은 기본 사각 패치를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집에 남는 짜투리 원단들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베베놀이도 정말 많습니다. 아, 내 돈. 그 원단들을 활용했어요. 베베놀이는 백팩을 만들 계획입니다. 거창하죠? 사각 패치만으로 어떤 가방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사각 패치에 대한 것만 있어요. 두 편으로 나눠서 다음 영상에 가방이 완성되는 과정을 편집해 영상 올려둘게요. 사이즈는 기본 5cm로 정했어요. 배색 기본적으로 맞춰주고 한 장씩 연결했어요. 영상에서 보시면 스팀핀을 양쪽 꼭지점 먼저 꽂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양쪽 먼저 스팀핀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스팀핀은 많이 꽂는 게 좋지 않지만 내가 초보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중앙에 하나 정도는 더 꽂아서 바느질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침핀으로 원하는 만큼 고정을 시켰다면 바느질 진행합니다. 첫 땀을 한 땀 뜹니다. 다시 매듭 지어졌던 쪽으로 되돌아가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줍니다. 박음질을 해줍니다. 첫 땀만 박음질을 하고 다음부터는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한 땀이 아니라 여러 땀을 세네 땀 정도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앞선과 뒷선이 함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과 뒤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꼭지점 끝 지점까지 갔다면 처음 바느질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시작점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끝 한 땀은 박음질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베베놀이는 꼭지점에서 바느질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접 부분에서 조금 나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끝을 내어줬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항상 똑같아요. 모든 바느질은 연결이 끝이 나면 시접 정리하고 시접의 방향을 결정해 주어요. 그리고 다음 피스를 연결합니다. 바느질은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해 줍니다. 먼저 사각으로 연결해 한 줄로 바느질이 된 게 확인되시죠? 세로 바느질입니다. 나인 패치의 기본 바느질법이고 세로 연결 후 가로 연결입니다. 시접은 한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지만 지금은 사각 바느질을 기본으로 구성하였기에 시접을 나인 패치의 방법으로 넘겨 정리했어요. 모아지고 벌어지고 모아지는 형태의 시접이 확인되시죠? 이렇게 첫 줄의 시접을 정리했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 확인이 되시죠? 서로 시접이 가름솔이 되게끔 모아지고 벌어지는 형태가 다른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3줄, 4줄, 5줄, 6줄, 7줄, 8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가로 바느질입니다. 바느질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양끝 꼭지점을 고정해주고 중심을 나눠서 블럭블럭별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확인하셨나요? 모아지는 부분에 시접은 가름솔이 되는 게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서로 시접이 반대로 벌어지는 형태로 꼭지점들끼리 맞물려져 있습니다. 가름솔이 되게끔 시접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첫 땀은 한 땀으로 떠주시고 매듭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 땀을 뜹니다. 그렇게 첫 땀은 완성선에서 바깥쪽으로 시접 부분의 바느질이 되어지며 박음질로 처리가 됩니다. 지나간 자리에 시침핀은 뽑아주는 게 좋고요. 그 상태로 홈질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한 번에 세네 땀씩 슉슉 빠르게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앞선과 뒷선이 잘 맞아지는지 중간중간 수시로 바느질을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가름솔 부분의 바느질입니다. 두꺼워요. 홈질로 진행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홈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튼튼하게 진행합니다. 또 바느질 후에 시접 정리 후에 뒤집었을 때 꼭지점이 맞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꼭지점과 꼭지점을 바늘로 꼭 찔러 연결을 해주면 뒤집었을 때 꼭지점이 맞지 않는 실수는 줄어들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상한 거 발견하셨나요? 베베놀이는 모든 시접을 바느질합니다. 꼭 필요하게 시접을 바느질하지 않아야 되는 패턴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접은 바느질합니다. 사각 패치의 경우도 시접을 바느질하고 마무리 지어 정리해줍니다. 가로 바느질 끝난 뒤 시접 확인되시죠? 아까 모아지고 벌어지고 라고 얘기했던 시접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되시나요? 가로로 한 줄씩 연결되는 바느질의 시접 역시 한 줄씩 늘려가면서 모아지고 벌어지고의 형태로 시접을 정리해 줄 거예요. 확인이 되시죠? 총 8줄을 연결 후 가방을 만들기 위한 패턴을 정해 앞면을 꾸며 줄 거예요. 그럼 이번 과정은 여기까지. 약간의 앞면 사진 첨부하고 다음 가방 완성되는 과정에서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베베놀이었습니다.